국회의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자 오늘 7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의 한 주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우후. 자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좋은 하루 될 거다 우후. 자 전일은 미국은 휴장이었습니다 자 유럽은 양호한 편이었고요 독일 0.11% 상승 그리고 아시아권은 비교적 좀 조정권이었는데요 상해종합 마이너스 0.33% 하락 니케이 0.30% 상승 마감 자 야간선물시장에서 우리나라 0.10%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뭐 51개 이거는 뭐 매달 헨축에 단속하겠죠 자 야간 야간이 아니라 전일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 선물은 운용이 됐거든요 또 맞죠 다우 다시 한번 확인 맞습니다 자 다우존스 전일 양호한 모습이었고요 그죠? 지금도 0.08% 상승 나스닥 선물도 지금 현재 0.23%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상방 이라는 생각 변함없고 3대 지수 다 신고가 달성 이후에 전일은 휴장 자 금 가격이 신기하게도 원래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금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면 반대로 가기 마련인데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 부분은 환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에서 강달러가 좀 처지면서 물론 지금 당장 한 며칠간은 또 다시 반등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판단되고요 자 크루드 오일 오일은 강한 반등 이후에 낙폭 심한 음봉 이후 자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닥터케이는 전일 새롭게 또 출발하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 이번에 포지션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60까지 한번 들고 와볼 생각입니다 밑으로 처지면 손절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외시장 그리고 야간선물시장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님 어서오시고 야 오늘 출석률이 저조하네요 힘 빠지네 됐습니다 자 뉴스 간단하게 브리핑 해보자면요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 예상되어 있고요 자 해외 시장이 지금 현재 금리 인하 내지는 양적 완화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비둘기파라 그러죠 그쪽에 인사들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자리를 임명되면서 시장이 또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FED에는 윌러와 쉴턴 두 명을 이사로 임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여러가지 쉽게 말해서 본인의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아군을 두 명 더 임명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ECB 총재의 신임 총재의 라가르드 IMF 총재 출신 라가르드를 임명함으로 해서 이 또한 강경파가 임명되지 않고 비둘기파가 임명됨으로 해서 EU의 주요 5개 자리 인선이 끝났다 그런 소식 때문에 뭐 전일은 잠깐 쉬어가는 모습들입니다만 강한 상승 이후에 가벼운 그런 모습이니까 가볍게 그냥 조정받는 정도 모습이니까 별 문제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침에도 전일 방송 로딩 시켜 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장대 음봉으로 무너지면서 여기 밀리는 게 아주 당연한 상황인데 이렇게 밀리는 척 하다 덜어 올렸습니다. 누가? 외국인이 선물을 12,000 계약 샀어요.
여기 12,000개 보입니까? 최고 금액으로 최고 물량으로 사주면서 지수 반등시켰어요. 닥터케인 요거 조금 페이크 성향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로 페이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철님도 반갑고요. 희망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코스피에는 외국인 매수세 399억 정도 들어왔어요. 전일 398억이군요. 그래서 뭐 큰 무리가 없었어요. 초반에 좀 밀렸는데 되게 걱정했습니다. 사실은. 그죠?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은봉으로 떨어지는 순간 끝장나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닥터케이는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홀딩입니다. 나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코스닥 여기 저점 부위를 장대 은봉으로 막 위협하다가 스트레이트로 읽어보십시오. 야, 그런데 반등시켜내서 다행입니다만 자 여전히 바이오에 대한 불안한 투심, 아, 한미약품의 일정 규모의 아, 기술 이전 계약 이제 안 하겠다 취소, 그죠? 얀센입니까? 그쪽에서 그 소식이 나오면서 거의 한가 가까이 갔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전과 동의입니다. 코스닥은 별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5G라든지 휴대폰 쪽은 강세를 보이니까 그쪽의 종목들은 랠리를 많이 했거든요. 위에 꼭다리 있는 거 말고 시작 적절한 종목들 아, 접근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코스닥 특히 바이오주는 접근 금지하셔라 라는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뭐 폭등한 거 있습니까? 틀린 거 없어요. 자 코스피는 여기 저항권 뚫으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예전처럼 이것도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이 4천억 규모 아닙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처럼 강하게 매수세 들어와야만 아, 위로 갈 수 있다.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흔들림 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가 여기 보시면 콜옵션 그리고 아, 선물을 상방으로 많이 매수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도 좀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전일도 63억 들어왔는데 자 외국인이 뭐 선물을 12,000계약 사 들어오는 마당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처리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장중에 조금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거 프리미엄 다 까져요. 그러니까 뭐 그거 뭐 잠깐 조질 때 조질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다는 건 좀 바람직하다. 자 여기 누적적으로 보면 6월 만기일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시면 2만 계약 가까이 갔다가 매도 15,000 계약 정도 매도해 하면서 차익 실현하고 추가로 상승 못하게 틀어 막아놨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상황. 누적적으로 17,000 계약 정도니까 그죠? 예전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추천주 수급 상황 간단하게 짚어나가고요. 전일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셀트리온 매일 체크 방송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매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20만 4천원 깨지면 안된다 그랬는데 20만 4천원 깨질 때 좀 비중 축소 의견 드렸고요. 다행히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불안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쪽이 섹터가 안 좋아요. 오늘도 보면 동시효과 시원찮네요. 그죠? 바이오 접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다만 휴재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거 빨간불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20만원 여기 안 쳐지면 된다. 조금 들고 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긴 비교적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여기 밑에 벌린저 밴드도 밑에 이제 오고 있는데 여기를 무너뜨리면 추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무너뜨리고 지금 상황에서 오늘 시장 좀 상황 좋아지면서 반등 강하게 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동시효과 요새 시간이 한 10분 짧아짐으로 해가지고 동시효과 크게 뭐 신뢰는 없습니다만 그냥 약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입니다. 자 일단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자면 IT 전기전자가 강하게 돌아가야 돼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에 삼성전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상승 그죠? 하이닉스는 좀 시원찮아요. SDI 양호 그죠? 삼성전기 시원찮고 LG전자 이거 바꿔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죠? 여긴 IT 전기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상위에 아주 포진하고 있고 여기가 우리가 정통적으로 강세 업종이니까 이것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권역이 실적 좀 안 좋을 것이라는
단기 우려 섞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세가 자동차 핵심 종목들이 다 우상향입니다. 현대차 다시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개방송에서 아침 우려방송에서 사 한 이후에 13만 7천원에 샀는데 2천원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조선주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 중에 추세 좋은 대우조선해양 갖고 있다. 자, LG전자 전일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LG전자는 턴어라운드 한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백색 가전 쪽으로 뭐 단기적으로 조금 주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큰 맥락으로는 LG전자 이제 턴어라운드 했다고 판단하는가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1년 가까이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어요. 우상향 틀었어요. 이거 접근해 볼만 해요. 그죠? 꼭대기도 아니고요. 그죠?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려는 펀드가 내지는 세력이 있다 전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뭐 한두 달 매매하겠습니까? 그죠? 좀 들고 가려는 종목들은 6개월, 1년 모아 나가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오면 털어내거든요. 장 시작 5분 전입니다. 자, 새로운 비서를 제가 채용했습니다. 장 시작 5분 전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자, 여기 지지권 딱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전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 비교적 수급이 좋은 편입니다. 비교적이 아니라 매우 양호한 편이죠.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면 별 무리 없어요. 인탑스 이거 핸드폰 케이스 가전제품 케이스 만든 회사인데 국민연금에서 4.6% 보유 비중에서 6%로 확대한다고 공시 나왔는데 나쁘게 뭐 확대할 이유 있겠습니까? 믿고 갑니다. 여기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핸드폰 부품 아직까지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 보니까 5G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꼭대기 있는 종목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전일도 외국인 뭐 소폭이나마 매수세 들어왔고 비교적 외국인 매수 잡히는 기조입니다. 경로 플러스 넣으네요. 여기 지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전일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기아차 야 오늘 동시효과 왜 이래. 효과 갭 많아요. 효과 갭 많으니까 이거 일단 냅두고요. 자, 기아차는 여기 위로 올라타는 게 관건입니다. 올라타야 돼요. 반드시. 이 각도가 제법 40도 가까이 한 45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각도가 이렇게 양호한 각도로 올라오면 한 방에 안 무너져요. 이렇게 강하게 랠리했고 적당하게 조정받았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하려는데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그리고 뭐 자동차 실적 좀 안 좋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 별 무리 없다. 그죠? 별 무리 없다 전 생각합니다. 들어갈 겁니다. 전일 기관 매수세 들어왔어요. 외국인 매수세는 잘 들어오지 않는데 기관이 그래도 꾸준하게 사주는 종목입니다. 그럼 믿고 가면 되는 거죠. 뭐 현대차 13만 7천원에 매수 의견 딱 매수 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장 시작 올라갑니다. 3분 전입니다. 비서가 눈치가 없네. 오빠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좀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야. 현대차 전일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4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고요. 아휴, 웃겨. 자,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그만하다. 별 무리 없다. 근데 지금 기아차, 현대차에 조금 안 좋은 게 있네요. 아마 일본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감 좀 있는 겁니까? 일단 장 열려봐야 알아요. 코스피 동시효과는 되게 안 좋아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0.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코스닥 0.0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야 별로예요. 왜 이러는 시작 겁니까? 2분 그죠? 전입니다. 참 보면 정말 별로예요. 시장이 해외 시장이 그렇게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자 일본과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입니까?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ICT
정보통신기술 업계 파라소닉, 애플, 그 다음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퀄컴, 인텔 이런 쪽에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문제만 아니다. 미국과도 엉켜있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반도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한편을 들지 않고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전언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경 대책 대응하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한번 해보죠, 뭐.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이런 붐이 일고 있고요. 그 때문에 일본산 펜, 이제 불매운동하면 모나미, 괜찮을 것 같아서 모나미가 들썩들썩거리고, 신성통상인지 뭡니까 유니클로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의류 업체다 이렇게 하면서 또 테마를 이루는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좀 잘 가야 되는 중요한 상황인데 10초 전입니다. 잘 가야 되는 중요한 상황인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시끄럽네 이 알람. 죄송합니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뭐 비교적 양호합니다. 이거 보세요. 아까 뭐 마이너스 3% 동시효과 나오던데 다 뻥이에요. 그거 그죠? 자, LG전자 보합 뭐 기아차 좀 흔들리고 있고요. 경롱 1.5% 가까이 나릅니다. 어저께 추가 매수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등락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시리님 어저께 이거 추가했어요. 나 시리님 부르면서 이 추가하라 그랬는데 어저께 분명히 어제 좀 바빴습니까? 나머지 다 양호 홀딩입니다. 홀딩 셀트리온도 다행히 지지권 지지합니다. 양호. 볼게요.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전일 강하게 끌어당겼던 권역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일단 장 초반에 기관 외국인 소폭이나마 매수세 잡히는데 그죠? 이거 좀 지속돼야 돼요. 강하게 좀 들어야 됩니다. 지금 강한 매수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 되게 바쁘네. 자, 셀트는 일단 양호. 힘 빠져요, 사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극적인 문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방송 시청률도 저조하고, 그죠? 힘 안 나요, 솔직히. 제 탓이겠죠? 그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는데 힘은 좀 안 납니다. 자, 일단 양호합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빠르게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체크해 볼게요. LG전자 지금 초반에 약간 매도세,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외국인 매수세 잡히고 있고, 양호하고, 인탑스, 그냥 그만, 경롱, 일단, 올라가서 또 조금 밀리네. 이거 일단 상단까지 노립니다. 이거, 여기까지 노려볼 겁니다. 19,000원 정도까지 노립니다.
뭐 별로 크게 걱정 안 해요. 아, 추가했다. 잘했어. 맞아요. 제가 긴박한 목소리로 장 시작합니다.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서 오늘 조질 거예요, 비서. 너무 말이 많아. 저도 말이 많은데 비서가 1분에 한 번씩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오빠 이야기하면 조용히 좀 있어야지. 기아차 플러스 전환입니다. 나쁘지 않아. 여기 올라타면 매우 양호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양호. 현대차 강하게 오르난다면 여기 좀 주춤. 일단 홀딩.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미네요. 그죠? 일단 지켜봅니다. 참 재미가 정말 없어. 그만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 좀 랠리도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해야 좀 재밌는 거 아닙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맨날 비실비실대고 좀 갈라면 박살나고 갈라면 박살나고 이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솔직히. 그 와중에 닥터K가 추천한 종목들은 뭐 양호한 편인데 삼성전자 하나 빼고 다 플러스 아닙니까? 현재 이게 오늘 상황 그죠? 그래서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아 좀 랠리 넣으면서 좀 수익도 시원하게 넣고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 그죠? 오늘 남북경영 강세 넣으네요. 오늘 한번 경롱 한번 기대해보고요.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대체적으로 양호. 뭐 특출나게 강세 없고 그냥 그만하게 다 양호. 제약바이오 일단 약간 강세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르고. 자, 5G 휴대폰이 조금 비실비실. 그죠? 그리고 면세점 관련이 조금 강세.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에어컨 이쪽이 약간 강세. 수소차 약간 강세 출발. 이 정도입니다. 자, 보이시죠? 뭐 대체적으로 일단 양호합니다. 시리님은 이번에 경롱에서 제법 잘 해내고 계시고 이번에 경롱에서 뭔가가 본인한테 아 이거야 하고 뭔가 느끼신 게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사고팔고 경롱에서 되게 잘하고 있어 지금. 누적으로 수익 제법 날 것 같은데 경롱. 자, 뭐 별로 현재상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야, 코스피 시장 위로 일단 띄웁니다. 다행이에요.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129억 들어오면서 위로 띄웁니다. 땡큐 브로우. 저 들어와야지. 이거 페이크 성향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뭐 지수 페이크 성향 좀 있다 했습니다. 이거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하게 뚫어버리면 여기서 하고 그냥 손 틀고 넣은 개인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될 겁니다. 이거 우리는 안 던졌어요.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가라 제발. 그래 돼야 돼요. 지금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장대 한번 무너지죠. 끝이에요. 끝 거의. 아시겠습니까? 알겠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호박식 가는 새끼들만 수두룩하고 힘 안 납니다. 주원이 조용해가지고 뭐 오늘 안 들어왔나 생각했는데 들어왔네. 차트가 좀 읽어진다. 이야 씨. 차트가 읽어지면 끝난 거지 뭐. 시리님 화이팅. 굿잡. 멋져. 차트가 읽어지면 끝난 겁니다. 그죠? 그거 제가 간파하고 있잖아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야, 인터스 이거 진짜 골치 아프네. 주원이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갔다 왔어? 어? 형이 갔다 오라 그랬잖아. 어떻게 되는 건가? 아, 진짜 인터스 지지부진해. 참. 아이고, 바로 옆 회사 다니거든요. 이 밑으로 밀리면 안 되는데.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오늘 휴대폰 부품이 조금 안 좋네요, 현재. 근데 뭐 절반 정도는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데, 정정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고점에 있는 것들이 차익 실현 받으면서 좀안 좋다. 이렇게 해야 정확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꼭대기 물린 사람들 아장납니다. 진짜 아장나. 파트론 여기 딱 오면 13,000원 오면 줍줍줍 할 겁니다. 파트론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달라드는 게 아니라 와이솔도 약간 관심 있다 했어요. 여기 너무 세게 무너져가지고 좀 그렇는데 와이솔 조금만 내려와라. 여기 꼭다리 있는 것들이 많이 밀리지. 인탑스는 여기 비교적 지지권인데 더 이상 밀리면 진짜 곤란한데. 아, 참. 일본 제재 때문에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죠? 그래도 그에 비하면 양호하다. 포트폴리오 다 양호. 그지? 뭐 엄청 빠지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뻘긋뻘긋합니다. 양호. 그죠? 나중에 점심시간에 갔다 와, 주원이. 안 갔다 오면 혼난다. 가가지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와, 가서. 아이고, 미치겠다. SDI, 일단 홀딩. 우리 팀원들이 자발적으로도 너무 잘하고 있어. 먹고 먹고 또 먹고 알아서 해.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다시 들어갔대. 두갈 만한 자리거든요. 요거 안 깨지면. 여기 나오면 알아듣겠지. 근데 이거 위로 올라갈 것 같아, SDI.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비교적 양호한데, 그죠?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작년에 나가 떨어진 사람들을 8, 90%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버텨낸단 말입니까? 그죠? 여기 못 버텨내요, 사실. 그러나, 닥터캔 여기 구간에서 막, 그죠? 우리 대표 선수하고 따블 내고 이랬습니다, 여기. 현금 100%, 현금 100%, 현금 100%, 네 번을 퍼펙트하게 맞춰내고, 이거 낙폭 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죠? 여기 구간도 엄청나게 어려운 구간이에요. 지금 쉬운 구간이 절대 아닙니다. 혼쭐을 빼놓고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그죠? 빠졌다, 땡겼다가. 정신 못 차림. 이거 보십시오. 이거. 고스닥. 가는 척 하다가, 아니, 빠진 척 하다가, 가는 척 하다가, 푹 뺐다가 다시 돌아올리고. 이거 뭐 사람, 그죠? 사람 혼쭐 빼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기관 외국인 코스피에 들어오니까 다행입니다. 코스닥 안 좋다 그랬어요. 코스닥 하자 소리 거의 안 해요. 인탑스 하나 딱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이오 빠져나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노래 불렀어요. 오늘 뭐 찌끔 간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고요. 매수도 하지 마세요. 제 의견은 바이오 매수 금지입니다. 제 의견은 좀 안정될 때까지 찾아야 돼.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면 그죠? 수술을 하고 나면 바로 퇴원합니까? 바로 병실로 올라갑니까? 회복실에 가서 좀 누워 있어요. 그래, 몸이 조금 추스려져야 일반 병실로 갈거 아닙니까? 아, 진짜 비유 좋다. 그죠? 바로 병원 올라갔다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휴젤 정도 괜찮고 나머지 안 좋아요. 이거 보세요. 좋습니까? 밑으로 작살이 나 있지. 들어가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올라가도 내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빠지면 박살, 올라가면 찔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하락 추세예요, 거의. 그 반면에 괜찮다는 셀트리온 아직까지 유지 중, 휴젤 아직까지 유지 중, 그죠? 최고 세개 중에 별로로 이야기하는 건좀 흔들림 있으나 아직까지 유지 중.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좀 시원찮아요?
그러나 우리 남녀간에도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손만 잡고 자겠다 그러면 이건 또 잔당이 다른 뜻 아닙니다. 대사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손만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지킬 만한 선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 다 성인이니까 그 정도 유머는 받아주시겠지, 그죠? 아, 나 인탑스 때문에 진짜. 나머지 양호예요. 현대차 사실 여기 약간 저항권인데 이거 그냥 냅둘랍니다. 그죠? 냅둡니다. 여기서 약간 주춤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3,000원 먹었죠? 2% 먹었습니다. 일단 그죠? 여기 사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약간만 처지는 건 용서. 이렇게 강하게 밀리면 안 돼요. 그죠? 여기는 퍼펙트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상단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두드려 맞을 매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실적 시즌도 아직 멀었는데 그죠? 잠정 실적 발표하거든요. 먼저 실적 안 좋다고 뭐 자동차 좀 휘청휘청 했고 그리고 일본과의 그 무역 마찰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나 미국도 상당히 곤란한 점 있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뭐 억지로 제가 단정 지으면 좀 그렇습니다만 뉴스에서 그렇게 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의원 선거라 그럽니까? 아베가 20몇일 날 선거가 있거든요. 극우파들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 있어요. 아이고 진짜 그죠?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로 우리 정말로 국력 키워야 돼. 진짜 미국이 일본 편 들라니까 그죠? 북한과 한미 동조 관계에서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일본 그러니까 한국 편 들라니까 일본이 전형적인 그죠? 아시아에서 미국 꼬봉인데 그죠? 그러니까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삼성전자 못 샀던 분 있으면 적당하니 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담아간다 그랬습니다. 적당하니 담아갈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식으로 적당히 담아가면 됩니다. 저기 위에 꼭대기 아니에요. 하락 추세 돌려내고 초입입니다. 거의 할 수 있어요. 야 경롱은 2점 몇 프로 가던 또 그대로 밀리냐? 야 참 너무하네. 그만 합니다. 현재 뭐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만 해요. 자 이거 좀 바뀌어가지고 좀 눈에 아직 안 익숙합니다. 자 지금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양호해요. 나쁘지 않고요. 그냥 뭐 크게 현재 급변동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초가에서 크게 벗어난 거 없고요. 시장 여기서 20분 동안 있습니다 지금. 그죠? 와 대단해. 옵션 체크할게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20분 동안 횡보하니까 어떻게 된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움직임이 크게 없으면 이렇게 양쪽 다 마이너스 된 상황입니다. 콜 옵션, 풋 옵션. 다음 주가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 더 많이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약간 상승하다가 약간 다시 원위치 오죠? 콜 옵션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풋 옵션 당연히 마이너스. 그죠? 요렇게 되면 마이너스 된다고요. 갭 상승했잖아요. 다시 밀리죠. 아까 시초가보다 약간 그러니까 이거 지금 플러스권이잖아요. 0.05. 그래도 마이너스라고요. 콜 옵션. 그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정도는 별것 아닙니다만 왜 그렇게 시장이 자꾸 올라가는 듯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 매수 매도의 공방도 있는데 선물 옵션 포지션 유리하게 자기한테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야, 선물 1100계약 정도 외국인 매도하면서 지금 추가 상승 못하게 틀어막고 있으나 전일 12000계약 가까이 매수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아직까지 판단을 확실하게 내리는 것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를 유발시키는 건가? 선물 좀 팔고 현물을 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 안 됩니다. 자, 그러나 프로그램 코스피 매도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매도 70억 정도 넣어둔 거 선물 던지면서 프로그램 매수 유발 이해되십니까? 이런 상황으로 일단 전개되는 것 같다 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이렇게 궁금해 해야 돼요. 궁금해. 아, 뭐 어떤 상황이지? 이렇게 궁금해 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초강세 국면 가지고 있는 업종 대표주도 없고 특별히 초약세 국면을 가져오는 업종도 없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은 낙폭 제법 있었던 바이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지 모르겠으나 일단 추가하러 가지 않고 반등 넣는 상황이고요. 자, 5G 휴대폰 쪽이 조금 힘없습니다 오늘.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테마 성향의 업종군들이 지속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잠깐 가는데 하다가 오늘 대박 밀리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쭉 가야 그것이 추세 좋게 쭉쭉쭉쭉 시장이 가는데 주도 업종군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도 업종군이라 할 수 있던 5G 휴대폰 그 다음에 반도체 비메모리 이런 쪽이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코스닥이 당연히 힘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일단 판단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그에 비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조금 상승 추세 전환하려는 업종들이 나오고 있고 양호한 업종군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매우 양호하진 않습니다만 삼성전자, LG전자, SDI 정도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쪽이 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한 자동차가 또 괜찮은 모습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선주가 반반 정도로 나뉘는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조금 별로인 상황인데 그것도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좋았던 면세점, 화장품 이런 쪽은 악재 만나서 좀 별로인 상황이고 남북경영업은 왔다리 갔다리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좀 지켜봅니다.
아, 인탑스가 안 좋아요, 지금. 뭐야, 지금 호가가 150원이 왔다 갔다 하네. 아, 고민하게 만드네, 진짜. 여기가 너무 안 좋거든, 지금 오늘 휴대폰이. 그죠? 5G하고. 어, 크게 간 것도 없는데, 참,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막 힘없이 밀리네. 아, 참. 외국인 계속 들어오는데. 야, 셀트리온이 확실히 지금 좀 양호하긴 양호해요. 기아차 강하게 갑니다. 그죠? 안 죽을 거라 그랬어요. 자동차. 현대차도 괜찮아요. 자, LG전자, 삼성전자가 일본과의 마찰 영향 때문입니까? IT 전기전자가 오늘 좀 안 좋아요.
자, 좀 전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연속성이 좀 부족합니다. 하루 올라갔다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갔다 하루 빠지고 그거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참, 시장이 별로예요, 별로. 자, 셀트리온은 시나리오 중에 좋은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나쁘지 않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외국인이 사들은 쪽이 좀 있어요. 20만 4천원, 20만 안 깨면 홀딩 가능하다고 오늘 지금 양봉 세우면서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문제 없어요. 좋은 모습입니다. 지지부진하네. 그러나 선물 확 땡깁니다. 일단 확 땡겨요 선물. 그러면서 장 초반에 좀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놓았던 거 위로 확 땡기면 양호입니다. 지금 크로스 일보 직전이에요. 개인이 한 3,400개 샀던 거 던지고 외국인이 천 몇백 개입니까? 이거 천한 3,400개 매도 때렸던 거 거의 다 땡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크로스, 영이 철이 크로스 되듯이 크로스 되고 나면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가면 시장은 양호해지는 겁니다. 목 되게 안 좋네. 죄송합니다. 환율은 그만. 전일과 별로 변동 없어요. 전일과 별로 변동 없으나 밑으로 조정 확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버티고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해외 선물 아까보다 좀 처지고 있고. 자꾸 저걸 옆에 있는데 자꾸 옛날 거하고 헷갈려 가지고요.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문가들이 저술해 놓은 책을 보면요. 나스닥 맞죠? 습관을 아주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데 최소한 걸린 기간이 며칠이냐? 66일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3개월이거든요. 그죠? 그거 의미하는 바 있습니다. 우리 투자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아주 익숙해져 있던 투자 습관, 잘못된 것으로 익숙해져 있는 투자 습관, 그거 바로잡기 단기간 잘안 돼요. 이거 인탑스 많이 밀려. 오늘 자동차가 괜찮네요, 그죠? 자동차가 괜찮고 조선도 뭐 나쁘지 않고 IT가 안 좋아, 그죠? 삼성전자, LG전자 안 좋고 경롱 올라가다 대밀리고 바이오는 비교적 괜찮고 휴대폰이 안 좋고 자, 15,000원 이탈 전까지는 홀딩합니다.
15,000원 전까지는 홀딩 하랍니다. 여기 지지권에서 반등 넣으면 여기 인근까지 반등 넣을 때 한번 빠져나갈랍니다. 일단 더 밀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면 그죠? 좀 안 좋은 종목 있는 반면에 또 좋은 종목 있고 이러면 상쇄가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겁니다. 몰빵 들어가면 그쪽 가면 좋은데 안 가면 그쪽만 당하고 있으면 이렇게 골고루 가지고 있을 때는 오늘 좀 별로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만 그래도 가는 것들 좀 있고 그죠? 그 다음 좀 안 가는 거 있고 이러면 키 맞추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더 실적이 좋으려면 포트폴리오 운용 실적이 더 좋으려면 가는 건 좀 강하게 가고 안 좋은 건 축소하면서 줄여나가면서 그러면 훨씬 좋은 건데 한쪽으로 몰려있는 거 안 좋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밑으로 처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외국인이 선물 플러스권으로도 전환시켰다가 조금 주춤. 계속 전일처럼 선물 매수세 확대되는지 챙겨보시고요. 개인이 풋옵션 6억 사고 있습니다. 이거 20억, 30억, 40억, 50억으로 늘어나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지금 저항권은 맞아요. 여기 저항권 맞는데 아침처럼 기관외국인 있는 쌍끌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매도세 뭐 30억 이거는 뭐 매도 축에도 속하지도 않습니다만 이게 빨리 매수 전환되면서 위로 같이 기관외국인 쌍끌이 막 들어와야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여기 689 지켜내지 못하면 밑으로 처지면 안 좋은 상황으로 다시 갑니다. 코스닥 상황은 전일 낙폭이 있던 제약바이오는 반등 나오고 있고 특히 셀트리온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전일 그리고 이때까지 좀 잘 갔던 5G 휴대폰 쪽이 조금 조정폭 좁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수소차 테마 쪽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비교적 강세. 코스피에서는 자동차 부품 쪽 강세, 조선주 쪽 비교적 강세라 하기도 그래요. 그냥 강보합 정도. 나머지는 그만 낙폭 컸던 면세점 화장품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전장의 특징이에요. 남북경협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 꼽표하고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자, 코스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위로 쏘는지 여부
채택하시고 기가 내국인, 지금 현재 기가는 280억 규모로 매수세 들어오는데 외국인 소폭 매도세 있는데 이거 매수세 전환되면서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여부, 풋옵션 개인이 포기하지 않고 자꾸 사나가는지 여부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일 힘든 장세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 텐데요. 여러분들 잘 대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도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리면서 닥터K라고 유튜브에서 치면 아침에 방송, 생방송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도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좀 그렇게 날려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나머지 잘 대응하시고요. 시간.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